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쌀값 대폭락에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재고를 떠안게 된 농협 관계자들까지도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잇따라 광주 전남 출신 후보들이 낙선하면서 호남 정치의 위기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할 체계가 무너졌다는 우려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인 생활 안정자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교차로 교통신호를 제어해주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운전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47년 만에 쌀값 대폭락에 농업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애지중지 기른 논을 갈아엎었고, 재고를 떠안은 농협 관계자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익어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1,600여 제곱미터 황금들판이 진흙밭으로 변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여 분.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과 달리 17만 원 선까지 하락한 쌀값과 재고 대란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이 애써 키운 벼을 포기하며 투쟁에 나선 겁니다. 농민들이 갈아엎은 논은 4월에 심어 8월이면 벼베기가 시작되는 조생벼로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에 논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보면 속상하지. 나도 농사 짓고 내 피땀흘려도 해놓은 놈을 팔아 아프니까 재료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른 데다가 기획값 올랐지. 무엇이고 안 맞아요, 시방. 현장에서는 쌀 재고 대란의 주된 원인으로 수입쌀 물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40만 8,700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쌀 자급률이 92%인 상황에서 국산 쌀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매년 국내로 들여와 싼 가격에 가공업체와 식당 등으로 공급하다 보니 쌀 과잉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수입하는데 사료용으로 정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쌀을 밥쌀용으로 그리고 가공용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강진에서는 재고 대란을 겪고 있는 농협 관계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장 농가들이 수확해 오는 나락을 재놓을 데가 없어서 야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9월까지 각 지역에서 논갈아엎기 투쟁을 마친 뒤 10월에는 전남도청 앞 농민대회를 거쳐 11월에는 2차 전국 쌀값 보장 농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서귀포 남서쪽 매우 먼 바다에서 천천히 북상 중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서는 이미 비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는 점차 확대되겠고요.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입니다. 큰 비가 예보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도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모레는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순간 풍속 시속 55에서 7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이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났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오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3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 장성에서는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을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사측이 119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낮에 한 남성이 화단에서 땡볕을 그대로 맞으며 누워 있습니다. 지난 13일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화단에 누운 28살 양모 씨를 동료 작업자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오후 4시 40분쯤 양 씨가 어지럼증과 구토 등 온열 질환을 호소하자 동료들의 도움으로 화단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직원들은 화단에 누워있는 양 씨를 촬영해 아들 상태가 이상하니 데려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족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오후 5시 9분. 양 씨가 화단에 누운 지 30분 가까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은 동료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낼 시간이 119에 신고만 했어도 우리 아들을 그 고통 속에 방치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은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가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양 씨가 화단에 누운 지 1시간 만인 오후 5시 40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0분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온열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방치하다 사람이 죽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신질병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뭐 고인에 대해서 채용 전에 있었던 뭐 채용 전 뭐 산업안전 교육이나 이런 건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 씨의 시신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업체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업체 측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미 지원을 받았던 피해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걸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황순원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9천만 원을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과 대출 이자 등 당장 부담을 덜어보려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전라남도가 마련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최근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해서 줄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와서입니다. 황 씨는 신청 당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계산을 다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공문을 받고 나서 전라남도 내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청년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춘천시나 광양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 먼저 받은 사람들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했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면 그걸 왜 하는지 저는 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전라남도는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지침과 상위 법령을 고려하면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생활안정자금이 기존 지원과 겹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 피해자 중 다수가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돌봐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등 광주 지역 재생에너지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주기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다음 달부터 7년 동안 어떠한 신규 발전소도 지을 수 없게 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며 원전과 석탄, 가스 발전의 최소 발전량을 지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막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호 위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외국인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경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외국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경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 전남은 또 한 번 선출직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자처하고 당원도 많은 광주 전남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치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민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일단은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위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 후보였던 민영배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9.05%로 8명의 후보 가운데 7위를 기록해 상위 5명에게까지 주어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득표율이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권리당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호남의 선택이 서울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동안의 예상이 틀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입니다. 모든 지역의 선표가 나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8명 가운데 비소득권 지역 출신 후보는 저 민영배 뿐입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 실패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보자면 전남 서삼석, 광주 송갑석 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 의원까지 모두 세 차례 탈락입니다. 민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고 광주 전남 출신의 세 번째 낙선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으로서 좀 서운하고 모두 민주당에서 옛날같이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좀 호남을 좀 더 챙겨주시고 또 건강한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023년 최고위원에 낙마했던 송갑석 의원을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처럼 민 후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고려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준호 의원이 이미 최고위원에 입성한 상태이고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열세 지역인 영남과 여성 청년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최고위원직을 뭐 영남권에 배당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번 민 의원의 낙선으로 호남과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력과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시재생은 쇠락한 옛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목포시의 쇠락한 구도심,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런 기대를 만족시켰을까요? 목포 문화방송 허연주 아나운서입니다. 100년 전 동네를 누볐던 실제 물지개꾼 이름을 딴 옥단의 길. 목원동의 이야기가 스며든 골목입니다. 지난 2014년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19개의 거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목마르트 거리와 구름다리 거리, 김우진 거리 등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로 이어집니다. 거리 마디마디엔 관광객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14개소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다양한 시설들이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던 효과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크게 산업단지를 거점화하는 경제 기반형과 쇠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근린 재생형으로 나뉩니다. 목원동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시가 근린 재생형에 해당됩니다. 사업비 200억 원 중 주차장 설립과 도로 정비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먹자골목 활용 등 주민 주도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또 남행인차 포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개월, 3개월 정도 잘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논의가 안 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민원 사항도 됐었고. 전국의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진행한 11개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도 선도 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지표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각 도시재생 각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직후 단기 평가가 아닌 질적 지표에 따른 장기적인 맞춤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시가 국회 정당과 새로운 협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광주의 날을 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과 정책협약, 팀 광주 의원 위촉, 김치축제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협업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광주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노부부가 해마다 수선비를 모아 구청에 기부해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 대인교차로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주술 씨와 최영심 씨 부부는 매출의 10%를 돼지 저금통에 모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30여만 원을 동구에 기부했습니다. 동구는 기부금을 관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30주년째인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는 2024 부산 비엔날레가 6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부산 비엔날레 주제는 어둠과 보임의 역설, 즉 어둠에서 복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서준석 기자입니다. 투명한 플렉시글라스로 제작된 수백 개의 창.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베일은 모종의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조각난 지구본은 꿈꾸던 유토피아가 아닌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심코 던져 산산이 부서진 세상 속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Ideas of power and enlightenment in relation to concepts and themes relevant to Busan and how that might intersect with ideas of Buddhist enlightenment. Everything gets corporate, monetized, and a business. So they invite you to think about currencies and what alternative currencies. 올해 부산 비엔날레 주제는 어둠과 보임의 역설, 즉 어둠에서 복입니다. 무순적 상황에도 새로운 가능성은 열려 있고 높은 차원의 자아를 찾아 인간과 자연의 위치가 어딘지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36개국 78명의 작가가 참여한 부산 비엔날레엔 353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로 출품한 이후에 8월 개최는 처음인데요. 방학과 휴가를 맞아서 더 많은 방문객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을숙도 부산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한성 1918, 초량동 옛가옥, 부산 근현대 역사관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부산의 맛을 더했습니다. 사운드 프로젝트 특화 전시와 코스튬 DJ 공연, 펜스타 크루즈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현대미술의 새로운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는 2024 부산 비엔날레는 10월 20일까지 65일간 원도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소통을 직접 개선해주거나 운전자들의 편의를 더해줄 걸로 기대됩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입니다. 문수로와 남부순환로가 겹치는 남구 옥현 사거리. 인근 고속도로나 체육공원에서 한꺼번에 교통량이 밀려들어 정체가 자주 빚어지는 곳입니다. 최근 이 사거리 신호등마다 위쪽에 작은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설치됐습니다. 인공지능 교통량 분석 시스템에 소통 상황을 전해주는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은 교차로 100m 안으로 들어온 차량의 숫자를 파악하고 어느 방향에 차가 가장 밀려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차가 가장 많다고 분석된 도로에 통행 신호를 더 길게 내줍니다. 이곳 옥현 사거리의 지능형 교차로 시스템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반가량 사용해본 결과 차량들이 신호를 받기 위해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 40초가량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를 위한 첨단 기술이 제공됩니다. 차량 정체가 잦은 남구 삼산로, 다음 통행 신호가 몇 초간 더 이어질지, 정지 신호에 멈춰섰을 땐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통신호의 남은 시간을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는 서울에 이어 울산이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를 항상 최적화하고 꼭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교통사고는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도로마다 평소 통행량, 주로 다니는 차량의 종류까지 분석해주는 차량 검지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도 울산 전역에 추가로 설치해 상습 정체 구간의 소통 문제를 푸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최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후 고령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의지 없이도 사고 직전에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입니다. 우선 정말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해 운전자의 나이로 분류해봤는데요. 51세에서 60세까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1위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그 다음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일 때 가장 많아 연령대별 1위로 올라갔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일컫는 치사율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14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인명피해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의지 없이도 사고 직전에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 비상 제동 장치 ABS를 차에 장착해 실험해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에 있는 차량에 돌진했는데 장착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추돌 사고가 평균 16% 이상 줄었습니다.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인 경우 추돌 사고 발생률은 22.5%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아차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자동 비상 제동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2018년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처음 적용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2023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ABS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것 같고 보험료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8,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고령자 면허 반납에 따른 현금성 지원에 치중하기보단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먼 바다에서 시속 33km의 느린 속도로 북진 중입니다. 이미 제주 부근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최고 80mm가량이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더 세찬 비가 내리면서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까지도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순간풍속 시속 55km에서 7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이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으로 출근길부터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와 해남, 강진의 낮 기온 33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32도, 구례의 낮 기온은 무려 34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 부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31도 안팎으로 오늘보단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